내일장 미리 보기 다을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자, 이제 뭐 시장이 오늘은 아무래도 온 관심이 CPI가 미국에서 어떻게 나올까, 이것에 따라서 내일 시장 어떻게 움직일까, 이게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. 네네. 어떻게 좀 대비할까요? 근데 오늘 뭐 시장을 본다고 하고 최근에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네네. 이제 미국의 이 경제 지표와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에서의 그 반응 정도가 상당히 좀 약해졌던 그렇긴 하죠. 네, 그런 상황인데 뭐 그런 걸 종합해 본다면은 역시 뭐 종목별로 장세에 대한 부분이 뭐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네네.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어제 미국 증시를 본다고 하더라도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어요. 네. 기술주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그 전에 이 경기 침체 우려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업종이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는 오르는 상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좀 영향을 좀 있지 않나. 네네. 오히려 뭐 자동차 업종이나 뭐 이런 업종들이 좀 오르고 역시 뭐 2차 전지 뭐 그리고 지금 뭐 2차 전지와 비롯했던 약간 테마성의 뭐 로봇 뭐 그런 종목들이 약간 밀리는 최신에 노출이 돼 있는데 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내일의 어떤 CPI 지수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그 CPI 지수에 의한 미국의 업종별로의 등락보 이 부분이 더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에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근데 저는 어떤 이벤트 해소 관점에서는 뭐 주가가 내일은 좀 그나마 좀 그 오를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주목받지 못했던 뭐 제약 바이오 그리고 뭐 자동차 업종이 오르는 걸 봤을 때 어떤 과대낙폭에 의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내일 시장도 낙폭이 뭐 어떤 CPI 지수에 대한 영향이 뭐 편차가 크지 않으면은 뭐 낙폭은 크게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어쨌든 이제 실적을 체크해야 되는 시즌으로 넘어가고 있고 오늘 또 우리 시장이 많이 오른 것에 비해서 뭐 그다지 큰 조정도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이나 섹터가 함께 올라오면서 좀 키 맞추게 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업종, 섹터를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? 오늘 뭐 자동차 업종이 좀 좋거든요. 네네. 역시 현대차 그룹의 뭐 전기차에 대한 투자 얘기가 좀 나온 상태에서.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뭐 전기차 관련주들이 오르는 것보다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완성차 내연기관에 집중돼 있는 뭐 현대차, 기아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이 올 초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다른 이 자동차 이 글로벌 기업들은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수요 둔화에 대한 부분을 이 주가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갔었거든요. 근데 올해 우리나라의 그 현대차, 뭐 기아는 다른 이 완성차 업체 대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선방을 했거든요. 네. 뭐 저가 매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오늘처럼 이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가 어떤 전기차로의 전환에 대한 부분에 있어 속도를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 대비해서 낸 것도 우리 그 완성차 업체들이 이 좀 선전을 더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뭐 전기차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어떤 모멘텀, 그러니까 주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 계속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현대차도 그렇고 뭐 기아도 그렇고 어떤 환율 효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1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또 인센티브도 상향이나 어떤 매스적인 이 도매급에서의 판매 물량도 굉장히 좀 좋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생각보다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많이 안 간 게 사실이에요. 그렇죠. 우리나라 다른 업종 대비해서.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이 좀 순환매 관점에서 이 코스닥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차익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에 대한 편입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이 자동차 전방 기업들
그리고 완성차 현대차 기아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거든요. 왜냐하면은 이 현대 전반 기업들의 재고가 다 소진이 돼야 그다음에 주문을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 부품주들보다는 이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매수 관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현대차 기아 어쨌든 최근에 주가 흐름 좋은 상황인데 이 완성차 업체들 큰 종목들 오히려 좀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네요. 자, 그럼 내일 마지막으로 시장 시작할 때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볼까요? 시초가 이 종목 어떤 겁니까? 현대차 기아도 괜찮고 네. 뭐 대형주 좀 편입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LG화학을 LG화학이요? 네, LG화학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주가가 최근에 뭐 급격한 상승은 네. 아니지만은 최근에 거래량과 함께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. 그쵸. 뭐 이런 이유 같은 경우가 역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, 뭐 지금 7,800억까지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점점 증권사에서도 1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의 추정치를 높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부분 쪽에서의 뭐 LG에는 솔루션을 분사했다고 하지만 뭐 지분만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81%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LG에는 솔루션의 어떤 그 2차 전지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이 실적 부분 같은 경우가 LG화학의 주가의 지분법 이익으로도 주가 잘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스프레드 식으로 봤을 때도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는 아니에요. 네네. 하지만 이 양극재나 여러 가지 첨단 소재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 LG화학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분리막이나 뭐 CNT 여러 가지 소재 전반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LG화학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뭐 대형주에 대한 메리트도 좋지만 어떤 사업성으로 봤을 때도 최근의 트렌드랑도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럼 LG화학 최근에 어쨌든 또 급격하게 좀 올라온 상황인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? 역시 뭐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는 만큼 증권사도 네. 목표 주가를 높이는 상황이거든요. 뭐 최소 봤을 때도 지금 90만 원에서 지금 100만 원까지도 좀 예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저는 좀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게요.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 추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오히려 주가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는 관점. 그렇기 때문에 1차적 목표가 88만 원 말씀드리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. 목표 주가를 네. 넘었을 때는 추가 매수 관점을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 손절가 70만 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LG화학을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최근에 어쨌든 조금씩 계속 상승 탄력을 받았던 LG화학인데 오늘은 3.8%, 3.85% 약간의 조정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런 때 좀 매수를 해서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생각해 보자. 과연 2021년 초였죠. 105만 원까지 갔던 LG화학이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은 뭐 최근에 목표 주가 100만 원 이야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쭉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인 접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 보기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와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차장님 또 뵙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